의회 승인 없이 수십억 원짜리 건물과 땅을 사들인 충주시 담당 공무원들이 조기령 시장에게도 한 달이나 늦게 보고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조 시장은 중대한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된 뒤에도 의회에 나가 침묵을 지켰습니다. 보도에 정재현 기자입니다. 옛 한전연수원 무단 매입 사실이 조기령 충주시장에게 보고된 건 시의회 회기 중이던 지난달 21일입니다. 매입한 지 거의 한 달이 다된 시점으로 이때까지 조 시장은 의회 승인을 받고 사들인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담당 부서는 몰래 산 사실을 숨겨가며 의회 승인을 받아보려다 의회가 연거푸 거부하자 뒤늦게 시장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8일 뒤에 열린 시의회 본회의. 이미 연수원을 사들인 사실을 몰랐던 의회는 이번에도 승인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수화무도 도시재생 뉴딜 사업 편의토지 매입권을 주상부지 재검토와 토지 및 건물 매입과 저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심사하였고, 의회에 나가 이 모습을 지켜본 조기령 시장은 이미 샀다는 걸 알면서도 단 한마디 없이 침묵을 지켰습니다. 조 시장은 모두 사실대로 얘기하라고 지시해 담당 공무원들이 당연히 얘기한 줄 알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다 얘기를 한줄 알았는데 이 얘기를 안한 거는 그때까지도 제가 몰랐죠. 제가 관리 감독 제대로 못한 잘못이 있습니다. 얘기할 기회가 없었다는 담당 공무원과 지시만 하고 확인하지 않은 시장. 충주시의회는 성명서까지 발표하면서 부당 매입에 대한 대책을 내놓으라고 충주시를 압박했습니다. 집행부에 대한 견제 기능과 투명한 행정절차를 위한 지방의 고유의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한 행위임에 틀림없다. 조기령 시장은 이번 일로 두 번이나 공개 사과를 하면서도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또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겠다고 약속 못 합니다. 또 있을 수 있어요.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러나 분명히 약속드릴 것은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약속 못 드리지만 어떤 경우에도 정직하게.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